레플리카에서 주관하고 있는 킹강입니다. 사람아! 안녕하세요. 저 부산에서 올라와 대구의 쓴맛을 느끼고 있는 화룡이라고 합니다. 더위를 잘 타지 않는 봉수라고 합니다. 365일 여름 내내 장마 vs 365일 여름 내내 폭염. 365일 내내 적용! 난 집순이기 때문에 밖에 안 나가. 아, 근데 일단은 장마면 하늘이 너무 어두침침해서 너무 꾸물려질 것 같아. 저희 집이 더 어둡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학교 걸어서 등교하기 vs 에어컨 없이 수업 듣기. 걸어가기! 학교 가기! 어, 등교하기. 네, 에어컨 없으면 여기는 진짜. 자, 이번 주 주제 뭐죠? 여름나기. 여름나기? 여름나기. 여름나기! 말 먹어주세요. 네. 데프리카 짤? 짤? 완전요. 지금 짤이 나중에 보이시겠지만 그 스폰지바 물고기가 가방 메고 가고 있는데 불 이렇게 막 붙은 거 보여주는데 진짜 너무 공감해요. 오늘 촬영장 오는 날에 오늘 진짜 너무 더운 날이어가지고 버스 타기 전까지 너무 힘들고 진짜 너무 그냥 또 멀리서 왔으니까. 네, 저는 그 화장실 간다고 잠깐 나갔다 왔었는데 너무 눈물밖에 나가니까 너무 좋아. 저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왔습니다. 분명한 지금 5,200원 들었습니다. 제가 떠올렸던 것 같고요. 아, 저희는 약간 네, 인트로에서 말한 것처럼 네. 더위에 대해서. 더위에 대해서. 네. 저희가 또 대구에 있다 보니까 네. 더위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네. 더위 잘 안 타죠? 전 더위를 잘 안 타요. 아, 진짜. 뭐, 전 여름을 진짜 좋아하는데 겨울보다. 네. 근데 따뜻하거든요. 네. 덥기는 한데 그게 막 소름 끼치게 싫거나 그렇지 않아요. 땀이 안 나요. 땀은 나죠. 근데 그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저는 잘 때도 덥게 자는 거죠. 땀 흘리면서 자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처음에 인정 안 될 것 같아요. 대구에서 좋아하는 여름 식당. 저는 좀 특이하게 오리고기. 아, 저도 여름 오리고기. 네, 오리고기. 네. 어, 혹시 그거 아세요? 냉짬뽕. 냉짬뽕? 네. 안 먹어보죠. 이게 취향 파는 음식이긴 한데 냉짬뽕은 꼭두지 않아요. 진짜 맛있게. 우리가 생각하면 냉짬뽕에서 빨간 국물이 어우 끼어졌을까요? 네. 아예 그냥 다른 음식이에요. 어, 그래요? 땅콩버터 색깔의 국물이니까 네. 콩국수 색깔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근데 면도 약간 좀 되게 독특하고 네. 네, 되게 맛있어요. 여름나기 필수품. 필수품. 지방에서 에어컨을 틀고 자는데도 불구하고 그 쿨링 베개가 있거든요. 아! 커다란 쿨링 펭귄 베개가 있는데 근데 저는 그거 없으면 진짜 못 자겠어요. 진짜? 쿨링 크림. 감이 있는 풀린 감이 있는데 엄청 촉촉하고 되게 시원해요. 그리고 더위 썰. 더위 썰. 이건 할 말 많을 것 같아요. 진짜 깜짝 놀랐던 게 약간 내가 여름에 오징어가 된 기분? 제가 원래 고향이 부산이니까 더워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눕거든요. 대구는 뭔가 시멘트에도 약간 온돌이 가있나 봐. 계속 뭔가 올라오는 듯한 있잖아요. 이렇게 후덥지근한 게 그것도 있고 그 저번에 한번 약간 아스팔트가 녹았더라고. 와,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다. 중동인 줄 알았잖아. 진짜 상대적으로 좀 시원한 부산에서 살아. 그리고 제가 대구에 오기 딱 그 전에 바닷가쪽을 살았어요. 진짜 이게 대구가 약간 충격적인 거예요. 대구는 공기가 뜨거워요. 공기가 더워요. 그래서 약간 숨을 이렇게 들었는데 어? 뜨거워! 그러니까 목이 약간 뜨겁고 더워요. 대구도 사는 데 야, 이게 맞나요? 진짜 이 정도면 이제 아직 시작밖에 없어요.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큰일 났다 이러면서. 그리고 요즘에 진짜 마스크 끼니까 대구 근교 피서지. 근교 피서지. 포항. 응. 일단 떠오르는 건 포항. 포항 시원해요. 그래요? 네. 네. 근데 너무 가까워서 차로 한 시간? 피서지는 진짜 자취. 에어컨 하루 종일 틀어주고 배달시키고. 일단 안 나는 게 사실 제일 좋은 피서지가 아니에요. 맞아. 저희 오늘 이렇게 대구 여름나기 주제로 다양한 얘기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최악의 이제 한 달만에 비나왔는데 여러분 항상 더위 조심하시고 땀 많이 흘리세요. 여름 시원하게 보내세요. 안녕.
아니 제가 당근 허크를 먹을 판정 당근 흘렸거든요. 나 흔들었어.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 이제